영암, 전남 영암에 살고 있는 신랑을 모시고 있는 애둥이자 윤행년입니다. 저도 영암에서 신랑을 모시고 있는 양성민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11월 달에 이제 그 신의 길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신아빠란 박사님이 이제 우리 이제 관리도 안 해주고 이제 암은 이제 그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선생님을 알아봤어요. 이제 저도 이제 배아 입장이니까 알아보다가 이제 가리를 한다고 해서 또 목포에 사는 무시의 이제 그 박수무당 이제 그분한테 이제 가리를 한다고 해서 가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다 맥히는 거예요. 이제 법당에서 가고 아이들이 또 막 방울 소리 듣고 또 귀신을 보든가 그래서 여기 솔루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드님은 언제 신당을 모신 거예요? 저는 작년 7월 달에 신당을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아드님도 안 되셨던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좀 잘 되고 잘한다 소리 많이 듣고 그렇게 상승세로 어떻게 보면 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좀 제 마음과 다르게 좀 해이졌어요. 마음이 해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옆에 엄마 따라서 여러 선생님을 만났고 했는데 다 인연이 안 될란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솔루션에 저를 책임지는 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공판에 따라서 따르겠습니다. 받았어. 네. 자기 것만. 모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신명을 모시고 본인이 신을 모셨을 때는 첫째는 자기 건강이지 그 다음 가족도 건강이지 남 좀 보고 뭐 잘 불리자고 모신 거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럼 자기도 살다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고집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리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도 따라오는 게 없잖아. 그게 가정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자기 인생이 되었든 뭘 해도 힘들게 하고 꿈에 손목을 날 줄 거고 몸을 아프게 했을 것이고 그게 신인지 귀신인지 어렸을 때는 몰랐을 것이고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자기가 36살 7부터는 이게 심했을 거라고 그래서 신당을 모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어떻게 가리를 잡았는지 가리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인다고. 네, 맞아요. 거기 처음에 거기 인천분한테 받았는데 인천분 거기 있는 신엄마, 신아빠가 제가 이게 자가 내가 아니라 아들이 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 그 테스트 그걸 했어요. 근데 먹볼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먹볼스한테 했는데 아들이 가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저한테도 많이 또 막 반응이 오고 아들하고 있는데 또 딸이 막 방울 소리 듣고 또 막 아프고 머리 아프다 하고 바늘 꾹꾹 찍는다 하고 또 팔미 봤다 하고 뭐 얘기 봤다 하고 막. 내가 지금 모신 거는 윤씨 가정에 네. 친정들로 모신 거 아니야? 신정도 계시죠. 애가 그러니까 친정에서 외가 쪽으로 모셨잖아. 네. 내가 보니까 그렇게 다 앉아 계시고 네. 그럼 네가 난 그럼 아들은 아들 쪽으로 모신다 쳐? 네. 너가 딸 쪽은? 그럼 양씨 본줄은 야한테 다 온다 쳐? 네. 야도 제자고 네 제자 맞아. 근데 가리가 안 됐잖아. 그러면 야한테 어릴 때부터 야가 워낙 세니까 야를 가지고 싶어 네가 가진 것도 아니고 신랑하고 우연자중에 생기니까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 왜요? 양씨 집에서 니를 선택을 했으니까. 근데 야가 너무 세니까 아버지가 얼마 못 사는 거야. 급사를 맞았을 것이고. 네. 네 아버지가 신혼을 온다 소리 못 들었어? 들었어. 그래 아버지 모셨어? 내가 지금 미칠 것 같아. 이렇게 가리하면서 내가 제자 가리면서 이 아버지가 나한테 오는 또 받아. 당연히 오지. 니한테는 지금 원함으로 딱 들어와 있고 야한테도 와 있고 너가 다 죽이러 왔어 지금. 신 받기 전이나 받고 난 후에 뭐가 달라졌어?
사람이 더 메이고 더 미칠 것 같고 더 숨통 쪼여오고 아니야? 맞아. 선생님 아들 안 그래? 니도 원래 고집 세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욕심 많은 애야. 근데 일이 자꾸 꼬이니까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도 맑은데 신이 오기 전에 조상도 안 풀린 상태에서 너희들 사주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을 가야 되는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힘드니까 신만 받으면 다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고 맞잖아. 네, 맞아. 첫째는 가정 네 자식 살리자고 네 신 받은 거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네. 네 아무리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여기 아들 놓고 저기 딸을 낳다 쳐도 이 새끼들 지키는 게 네 첫 번째 네. 소원 아니가? 그치? 네. 그것 때문에 모신 거고 얘가 신을 모시고 네가 또 모셨을 때 얘한테 피해 주기 싫고 맞잖아. 네. 얘라도 잘 됐으면 좋겠고 맞아. 나머지는 네가 다 안고 싶고 그게 어떤 부리에서 오는지도 모르니까 한다고 너는 애를 써도 매를 계속 맞는 거야. 니는 천리말리 도망을 가고 열 번을 시집을 가도 그 가정이 원만하지 절대 못하다. 누구 때문에 양식이 안 풀린다 지금.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 신당 와보니까 너 친정에 외주 모셨던 할머니 있지 불리든 이 줄매기에서 니한테 계속 차고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너 꿈으로 옛날부터 줬고 네. 예감으로 줬고 맨날 방울 부채들고 구타는 꿈 꾸게 했을 것이고 네. 근데 신당을 모시고는 영산이라 해. 꿈자리가 시끄러울 거고 네 예감이나 직감차 흐려지는 거야 판단이. 그래서 신당을 모시는 거는 다시 가리를 해서 잡으면 되고 네. 양신은 양시대로 이 아이한테 오는 신명이 있겠지. 네. 아버지는 공을 많이 닦으셔야 되고 아직은 네. 아버지가 뭐 살았을 때 공을 닦았겠어. 돌아가신다고 너가 풀어줘가 공 닦으러 올라가셨겠나. 자기도 급살로 갑자기 가시다 보니까 억울함이 더 큰데 지금. 그래 신을 모시고 나니 니는 더 억울하고 아들아 네 마음이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니도 지금 힘들어. 맞나 안 맞나 계속 고민 들고 어떤 날 우라통이 터져서 다 죽이고 싶다. 아니야? 아니요. 신당에서 죽을까 살까 니 맨날 이런 고민하는 걸로 보여. 어? 울지마 울지마. 쌤 도와주러 왔다. 그래서 니 마음도 몰라주고 니 마음도 못 푸는데 신이 중요하나. 오신이 오신들 뭐 할래. 어? 물을 한 그릇 뜯어 양신은 양식에 살리자고 왔어. 아버지 못다 삼명 조상 부리도 너희들이 모르는데 그지? 이 갈래 잘 잡아서 아들은 지 살 길 열어주면 돼. 그래서 진짜 할머니가 명으로 복으로 아들아 손자야 물이라도 한 그릇 떠서 공도 드려라. 그러면 내가 그래 열어줄 거고 엄마 너한테도 너는 양씨하고는 이제는 인연을 아들은 낳았지만 이주를 아들이 다 안아야 되고 네 딸 때문에 그 김씨가 전하고 합의를 봐야 돼. 근데 양씨가 풀려야 모든 게 지금 풀려. 양씨가 풀리지 않는 한 엄마니가 신고서 100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다. 어. 아들한테는 몸주로 왜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평생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신 받는다고 다가 아니야. 신이 다 주실 것 같지. 제자가 그만큼 기도 안 하고 길이 안 열리면 신도 오다가 꺾어서 들어오고 제자도 찾아가는 길이 계속 꺾여서 찾아가야 돼. 그걸 얼마나 잘 인도를 해주느냐가 선생님들의 능력이긴 하지만 본인의 노력 없이는 절대 못 간다. 그래서 그 가리가 첫째는 중요하고 가리를 잡고 너 몸주 그래서 시댁에 어떤 조상신과 어떤 신이 와서 너를 지킬지 하루에서 신당이 점화를 다시 해야 되고 너는 너대로 너는 양심만 딱 받아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선생님이 최대한 모셔서 다시 자리를 잡아줄 테니까 대신 너희들은 진짜 열심히 닦아야 돼. 네. 선생님 기도 오라면 기도도 오고 할 수 있어? 네.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손잡아주는 건 해줄 수 있는데 너가 노력 없이는 못해. 네.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이제. 이제 길이 없다 했냐. 더 이상 물렀을 때도 없고 갈 데도 없다. 처음에 보자마자 눈물도 나는데 뭐가 공감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생각에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는 마음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도 지금 풀린 것 같아요. 그거 어떤 먼저 선생님 말씀대로 그 순서인 것 같고
나중에 다 가리하고 난 뒤에 이제 선생님 말대로 말든지 기도했죠. 기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예정입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딱 한 가지 느낀 게, 이번에 진짜 안 되면 나는 죽는 생각으로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구설 하고 난 다음에 다 정리를 좀 해서 신당에 조금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고 전환을 다시 해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리도 안 된 상태에서 아니라 해서 다 퇴송할 수도 없고, 맞다고 기다고 김씨 가정 먼저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구설해서 정리를 한 다음 그 다음 진행을 할게요. 내리고 이건 다 풀어서 굿당으로 들고 갈 거고, 네, 너 이제 다 챙기고, 네. 너 김을 다 챙겨. 네. 신복도요? 신복 다 챙기고. 그래서 이건 챙겨서 풀어서 묶여 있는 걸 다 풀어서 보내드릴 거고, 제대로 너 동자 찾고, 네 몸주 대신 몸주 대감이라 하지, 주장신은 오늘 찾을 거야. 웬만하면 내가 찾을 거니까. 그래서 이 아들부터 풀어놓고 어머니를 어떻게 해줄지 생각하자. 네.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든 것처럼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빠가 풀고 아빠 공부해서 올게. 예.
마.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제일 많이 걸려서 이렇게 신도 아닌데 신이라 메이고 이 영상에 메인 걸 못 풀고 오니까 우아는 더 잦아지고 우리 아들 오장이 부치 혈이 다 막혀서 좋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 오늘은 내가 가면서 딱딱하고 내가 가야 안 좋은 것도 풀린다. 예. 이게 묻고 목까지 차 있는데 엄마를 묻고 너를 묻고 있는데 오늘은 풀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시랍니다. 예. 양식가정. 예. 아버지 앞을 서시고. 예. 당대 양식가정은 아버지도 사고로 객사를 했지만 할아버지 때 들어오면서 병으로 가지만 여기는 약사고원인지 목을 메고 자살고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양한테 계속 끌고 다닌다. 죽자. 지금도 아닌 척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 든다. 옛날에는 어떻게 너도 모르겠지만 당대에서 이렇게 다 물려 묶여서 조상이 죽어도 좋은 데로 못 가고 그게 영산이라 그래. 다 묶여 있는데. 네가 산 사람인데 인생을 살아도 발이 항상 묶인 것 같고 네. 마음도 묶인 것 같고 몸도 묶인 것 같고 생각도 묶인 것 같이 사는 거였다. 네. 오늘은 이 영산의 부정 예. 다 걷어주고 영산의 맥친 매일는 조사 고를 낱낱이 일단 풀어주고 예. 그다음 양식가정 신명이 어떤 줄 올지 찾아줄 테니 그리하라. 정자 할머니를 불사 할머니를 모셨지? 대신 할머니로? 대신 할머니. 대신 네. 할머니? 네. 너 고모가 선녀다 니한테. 아유 못 가겠다. 못 가겠다. 니 뒤에 대신 할머니라고 해놨지? 네. 어. 그지? 네. 내가 그렇게 앉아있어? 난 너하고 이래. 고모가 아니고. 고모 할머니한테는. 어. 그래 조카가. 어. 그래서 여기 붙어서. 난 꽃 대신. 그래서 왜 네. 할머니를 대신으로 모셨잖아. 할머니 딸이지? 네. 어? 네. 아, 엄마 오니까 딸이 오는 거야. 할아버지는 아들이지 할머니에? 네. 오지? 네. 할아버지 오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오니까 중간에 틈에서 다 오시는 거야 신이라고. 선녀도 되고 대신도 되고 불사도 되고. 예. 응? 우린 또 품성품성 안 할 거야. 그지? 개뿔도 없어도. 폼 잡아야 되지. 가오 잡아야지. 네. 어. 겁도 많아. 소심해. 어. 딱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다 못 다선 거 너로 풀자고 옮긴 왔으나 예. 이게 이 고가 중간에서 안 풀리니 예. 이 감정, 죽었을 때 감정 네. 고의 메인 그대로 가니까 네가 힘들었던 거다. 오늘 이것도 풀고 딱가는 예. 가나 네. 그래서 이 조상의 벌이 이렇게 많고 신의 벌이 많아서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이 공 안 드리고 신으로 갈 수 있겠어? 어? 이 벌을 안 닦아주고 어느 신이 와서 너희들을 도와준다 할때 올 수 있겠냐고. 아니요.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조상에 예. 걸린 영산의 벌도 걷어가신단다. 이 친구인지 아는 후배인지 선배인지 모르겠다. 20대 전으로 사고로 죽은 아니 있고 사고로 오토바이 내가 건립장군이다. 예. 어? 예. 내가 건립으로 벌써 들어온 지가 언젠데 좋은 데로 오세요. 네, 나 좀 싫어하지. 좋은 데로 오세요. 아, 무슨 말을 대답해라. 어, 싫으면 싫다 이거 하고 하면 돼. 안 건드려도 돼. 좋을 수가 없죠. 와. 괴롭히는데. 야. 꿇으라면 꿇어야지. 이게 뭘 꿇는 데야. 그러니까. 네가 살아서 얘한테 없으면 못 됐게. 구멍 많이 당했지? 시부름 많이 하고 많이 두들 맞았지? 네. 그래서 야가 니 내 꼬봉이야.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내가 니한테 가니까 니가 왜 나를 또 풀어주냐? 또 고마우니까. 얘가 나를 찾는갑다. 내가 있어야 얘가 사는갑다 싶어서 또 오는 거야. 네. 자리 안 오니까 가 이제. 아따 오늘 엄마 됐어. 우리 거에 챙겨라. 언제부터? 언제부터 챙겼다고? 야, 그럼 내가 챙겨. 네가 챙겨주는 건 아니야. 가. 오늘 네 편 좀 많다.
가세요. 가세요. 오늘은 여기서도 다 풀어주고 승희 물려줄 테니까 그럼요. 용기 가져. 그런 거에 이제는 사람이 귀신도 이길 줄 알고 사람도 이길 줄 알아야 강심이 있어야 네. 살 거 아니야. 이래 약해서 어떻게 살아. 알았지?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까지 풀고 가신다. 예. 땡겨. 이렇게 예. 신령이 모시기 전에 예. 그지? 네. 선생님 심장에서 너희들 집에 모시든 예. 모셨던 신명이라고 허주허신 먼저 다 갈라내는 중이야. 네. 그래 정주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두 분 예. 아니냐? 맞아. 어 무자 할머니 계시고 자신원 할머니 계시지? 예. 어 네가 무자 할머니 모신다. 너거는 이렇다 무자 할매 모셨다가 여가니까 예. 여기 자식 난 할매가 힘세니까 자식 난 할매 모시라 했다가 그 할머니가 두 분이랑은 들어왔는데 어. 그게 정주 할머니 그쪽인지 어. 오실 때 누구라고 모셨어요? 그 윗대인지 모르겠는데 어. 두 할머니 두 분이 계시다고 어. 들었어요. 어. 그럼 네가 모신 대신 할머니라 한 분. 한 분. 어. 그래. 한 분이 오지 당연히 그게 어느 할머니가 니한테 대신으로 오는지 니도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어. 네가 신고 사람 네 몸으로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입으로 다 화답 받고 앉은 것도 아니고 아니야? 쌤이 이래 왔다 하니까 다 해주고 예. 이게 신이다 하니까 모셔놓고 예. 어, 이래 했으니까 기도하라니까 한 게 끝이잖아. 그래 자 양식하죠. 정주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두 분 니는 정주 할머니 대신을 모셨다 하나 빌었던 할머니다. 니 명이어 주려고. 예. 무자 할머니 공엄청 드리던 할머니고 예. 너 죽을까봐 아버지처럼 일찍 갈까봐 니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던 할머니다. 예. 그리고 정주 할아버지 때 예. 화살같이 예.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갔던 할아버지 맞습니다. 너한테 와서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왔고 그 다음 너한테 갔다. 네. 이 할아버지가 성질이 대쪽 같고 예. 니도 사람 의심 많지? 네. 할아버지도 의심에 타살해 예. 타살로 갔다고 그런 조상이 있다 보니까 알았냐? 네. 그래서 타살로 가고 보니 니도 싫다 싫다 하면서도 한번 고개 숙인들은 예. 요거 타면서도 고개 숙이고 언젠가는 저거 죽일 거다 맞습니다. 칼을 품고 살았고 니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사고가 나도 꼭 사고가 생겼다 아니냐? 맞아요. 네가 죽도록 미워하면 죽든지 병신되든지 예 누가 그랬겠어? 할아버지가 그랬다 할아버지가 풀려야 이 줄이 다 풀려야 맞습니다. 정말 명주는 시엔 칠성 할머니가 오고 불사 할머니가 오고 예. 너 몸주 종자가 오고 알았냐? 네. 이 줄이 와야 신당에서 기도를 해도 기도 빨리 받고 어, 정성을 드려도 정성 덕을 본다 잠깐 예. 윤씨가죠. 어. 그리고 외조부리에 3대로 조모 할머니 니 지금 대신으로 모신 할머니 예. 어. 나는 양식도 싫고 음식도 싫고 닭고기 싫다 가자 가자 다 버리고 니한테 계속 그랬다고 예. 아들도 짐이고 딸들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짐이고 하다하다 지쳐서 내 새끼 죽을까봐 우리가 와가지고 이래라도 기다리고 있어 오늘은 이렇게라도 윤씨 집은 예. 자 김씨랑 윤씨하고 나머지 식구는 따로 분리해서 받아야지 오늘 잠시 네 몸주에서만 선생님 조금 닦아도 되는데 양씨가 합의를 안 본단다 예. 그래서 양씨는 양씨만 오늘은 양씨만 닦아서 우리 성민이한테만 좋은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 윤씨 엄마는 따르지 않는 게아니다 그렇게 예. 하라 친절을 하시라 예. 지금 네 할머니가 밝고 깨끗해
급하게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지켜줘야 예. 할 수 있나. 그러니 100일 공덕, 3년 공덕 잘 들여라. 예. 그러면 알일 있고 볼일 있고 예. 너의 나이 26, 27 때는 신으로 그때 예. 꽃을 피워주고 그 안에는 정성들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유시부인아 너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예. 다 각기 가정마다 몫이 있고 예. 각기 가정마다 조상이 다 있으면서 몫이가 다 틀린데 예. 네가 남자면 다 안고 올 수 있겠지만 여자라서 맞습니다. 그러니 차록차록 다시 다 풀어가지고 예. 밭들다 보면 알 일이 있으면 그리 가서 진정을 사간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 이만큼 빌려놓고 상단집에 자상하여 예. 한 시간은 길문 열어줄 테니 그리하라 생각을 하시오. 예. 1년이나 시간 동안 신을 잘못 모시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도와줄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조상이 신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정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선생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워낙 선생님이 또 잘 저한테 느끼게 해주고 지금 느끼게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또 선생님 안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 믿고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저는 일단 오늘 유민 선생님을 처음 봤는데 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느껴지는 대로. 불사. 불사 할머니. 그렇지요. 언제 왔던 신명인데 왜 몰랐더냐. 불쌍한 내 자손. 예. 내 제자 살리러 왔다. 영주로 복수로 오셨다. 예. 예. 살리러 왔다. 예. 저기 저기 어디? 별상. 별상 동자야? 똑똑해라. 누구랑 왔는데? 저 아까 누나랑 왔어. 누나랑? 할머니는? 할머니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어? 할머니? 할머니가 보냈어? 아까 불사 할머니가? 대석 할머니가 불사 할머니 그래 맞아. 할머니가 오실 때 실장님 오시고 뭐 성지자가 예. 동자는 별상 동자로 오지만 할머니는 영웅 불사로 아빠 명주고 복주고 아빠 살리러 왔지. 예. 그러면 선녀 누나가 큰선녀가 아빠 찍기로 왔고 예. 애기가 지금 다 했잖아. 그동안 손님 좀도 보고 아빠 그래도 이 나이 때까지 안 죽고 살리는 게 누구야? 너지. 가자! 동자야, 아빠 지금 신당에 어떻게 해줄까? 정리할 건 정리 좀 해야겠지? 응.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 일단 쓸데없는 거는 내려야 돼. 쓸데없는 거 내려야 돼? 아직 아빠 가져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많지? 응. 그치? 너무 무겁다. 응. 나중에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신장 할아버지 댁 가면 다 오실 건데 예. 지금은 할머니랑 선녀랑 동자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응. 그래 첫째는 맑고 깨끗하게 예. 정리 좀 하자.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네. 이제 눈 떠봐. 저기 엄마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화날 거는 똑같이
해보죠. 더 이상 더 말할 것도 없네요. 나도 나지만 일단 아들 이제 뭐가 잘못됐다고 할때 스스로 이제 오늘 이제 실루를 통해서 알게 됐고 제대로 또 이제 실루님 다 모셔놔서 그만큼 더 깊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 있는 부정을 조금 걷어낼 테니까 네. 너 아까 동자 실었지? 네. 동자 보고 뭘 치울까? 앉아서 그지? 네. 선생님 앉아서. 치워줄 수도 있지만 네 신당이지 네가 모셔야 되는 거지 네. 동자가 뭘 하는지 선생님 볼 거야 네. 살 벌레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이래가 되겠어? 지금은 이제 아까 성민이가 받았던 불사 할머니 명불사 복불사 용궁 불사 할머니 우리가 신주 단지입니다. 이분이 할머니가 계셔야 첫째는 제자가 건강하고 명이 있고 복이 있어야 남들 가정에도 명도 주고 복도 줄 수 있으니까 주인공 할머니 표적하는 거예요. 불사 단지입니다. 아까 승민이가 받았던 신령님 위주로 이제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 할머니, 동자 선녀, 산신부는 원래 모시고 있던 거지만 여기에 산신의 본주보냐 동참시켜서 산신인데 저만 해줄 겁니다. 동자 왔습니다. 네. 어디 앉겠다. 그럼 동자가 할머니 여기 앉고 선녀는 이렇게 알려준다. 나머지 신들은 오실 수 있, 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선생님 빌어 놓을 테니까. 네. 알았지? 대장신 같아서 있나 아리라 나갔나 아리라 자리 안 앉으신데? 앉으신데? 어 선녀는? 선녀 누나는? 할머니 옆에 있겠대요. 그치? 네. 동자는? 오른쪽에. 어, 그럼 동자 선녀 자리 바꿔야 되겠지? 네. 그치. 선녀가 할머니 옆으로 가고, 내 동자가 그거 내려놓고. 얘기해줘야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공을 많이 드리라고 하는데. 그치. 네. 또 제가 그럴 것 같다. 응. 많이 다뤄볼 거다. 어? 응. 아빠도 힘들겠지만 어? 의지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지. 이렇게 다시 한다고 해서 아빠가 마음 못 잡으면 우리도 힘들어. 응. 아빠가 또 마음 변해서 어? 힘드니 어떠니 저더니 핑계 될까 봐 동자가 두렵고 그렇게 할까 봐 할머니가 많이 다뤄볼 건데 그래도 믿고 와야 되는데 아빠 이거 아니면 명 없잖아. 그래서 아빠 마음 못 잡을까 봐 동자가 도와주고 스님이 도와줄게. 그치? 그래서 마음 잘 잡아라. 할머니가 다룬다고 또 시험해 줄 거고 네가 이따 보면 아버지도 한 번씩 보여줄 거고 그치? 그런다고 또 아버지가 오셨나 이러지 말고 아버지는 가면서 너 열심히 해라 응원할 거고 그러면 그렇게 보일 때마다 아 내가 뭔가 또 놓쳤나? 기도를 안 했나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동자 지켜준다는 얘기야. 그치? 7일 응. 기도는 무조건 해. 응. 음식도 가리고 수다도 그만 떨고 응. 그러니까 좀 부정스러운 걸 가려라 이 말이야. 작전 기도라 그거는 7일 뭐 20일 스님 정해주는 거는 그동안은 음식이든 뭐 말부정이든 웬만하면 부정스러운 것들은 네가 안 보고 안 듣는 게 좋아. 응. 그런 마음을 자꾸 깔아앉혀. 네. 알았지? 윤씨 제자도 이렇게 하고 나면 우선은 네. 자기 신당에 빌어. 네. 할머니 빌고 네. 아직은 잘 모르겠다. 네. 대신 살려주세요. 네. 어, 내가 버리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빌면 신에서 길문 열어줄 거니까. 네. 어, 그렇게 하라 신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좋고 오늘 하루가 너무 뜻이 깊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선생님을 처음에 잠을 만나거나 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또 엄청 많을 텐데 저는 잘 돼가지고 일단 너무 좋습니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신당은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신들도 가만히 계시지. 아무리 오늘 몸으로 접신을 하고 느껴봤다 한다고 신당에 점안을 해서 앉으시라고 기운은 들어왔지만 그분이 자리 잡으실 때까지는 시간이 100일도 걸릴 수 있고 뭐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본인 하기 나름으로. 그래 첫째는 21일 기도 동안은 부정서롱은 하지 말라고 이제 당구는 한 상태니까 그 기도를 잘하면 조금 조금 훨씬 좋아질 겁니다.